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관절에 좋은 생선이요. 관절에 좋은 생선이 있어요? 해산물이 관절에 좋다? 의문이 들던 찰나, 무언가를 가리키는 두 사람. 맛있겠다. 우리 관절이 아주 이거 좋거든요. 멍게도 많이 먹어야 돼요. 되게 잘하시네요. 멍게가 관절에 좋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멍게 젓해 먹어야겠다. 네. 멍게하고 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통풀은 생선이요. 통풀은 생선? 고등어나 꽁치나 통풀은 생선도 우리 관절에 참 좋아요. 오늘 그러면은 뭐 멍게랑 고등어 이런 거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제철에만 있는 그 음식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러 왔는데 지금 있을라지 모르겠네. 제철이면 맛은 좋을 것 같은데 관절에도 좋을지. 여름에 제철인 게 뭐죠? 제철 생선이라. 그때 주인공의 레이더망에 무언가가 포착됐다. 아, 거기 있다. 이? 아, 이거 있잖아. 아구? 장어네. 장어예요? 진짜 장어네요? 관절 건강 왕이 택한 해산물은 제철 맞은 장어의 왕, 갯장어. 아, 저거 뭐? 와. 와. 너무 큰데? 아니, 맞아요. 하모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갯장어는 5월 말부터 여름 한철에만 잡을 수 있는 생선으로 DHA와 콘드로이틴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갯장어는 어떻게 생겼나요? 살짝 데쳐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탕으로 먹거나. 기다리던 식구는 응원단 팀원들. 매일 붙어있어 가족과 다름없단다. 소금물로 갯장어를 한번 헹궈내야 돼요. 그냥 맹물로 하는 거 하면은 갯장어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려요. 5년째 챙겨 먹다 보니 갯장어 박사가 다 됐다는 주인공. 예전에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팠을 때 우리 딸이 어떻게 어디서 들었는지 이거를 사다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무릎이 해결술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해마다 이렇게 먹어요. 특히 된장은 갯장어의 비린내를 잡는 1등 공신이다. 2시간 정도 푹 구우면 아주 뽀얀 물이 나와요. 칼슘이 많아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고사리도 듬뿍 넣고 양파, 대파와 함께 기름진 갯장어를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생강까지 준비 완료!